야, 근데 야 살짝 서운하네요. 왜요? 여기다. 아니 지금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수호 옆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는 약간 좀 수호 옆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는 약간 좀 자리 배치가 너무 좋죠. 커트가 달라요. 커트가 달라요. 아, 이렇게 잡는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 이렇게 잡지 말고 밸런스 밸런스. 커트가 달라요. 우리 세수는 하나예요.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호 씨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 근황 토크입니다. 근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호 씨? 최근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소집 해제를 했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드리죠. 축하 축하. 두 달 전에 소집 해제. 그리고 놀토 저번에 나왔을 때가 네. 이때 저 마지막 예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소집 해제 후 처음 예능입니다. 너무 떨리고. 이따가 이따가 아마 신동엽 씨가 좋은 선물 하나 주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흠뻑 땀에 젖은 유니폼을 나중에. 아 유니폼 교환. 그게 축구인들의 그 유니폼 교환. 그 수트 나 줘야 돼. 그 예의죠, 예의. 서로 바꿔 입는 게 예의니까. 최근에 그래서 2년 만에 네. 미니 앨범 2집 그레이 수트를 발매해서. 그래서. 그래서. 네. 수호 씨가 정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넉살 씨,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예. 온유 씨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온유입니다. 근황이 좀 궁금해요. 아까 뭐 앨범 솔직히 또 온유 씨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아, 네. 네. 다이스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한 3년 4개월 정도 만에 미니 앨범 2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이스 얘기하면 꼭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문세현 씨,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이스라는 앨범이고요. 다이스. 제가 한 3년 4개월 정도 만에 있다고. 미니 앨범 2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 있다고 뭘 가지고 있다는 거지? 다 있냐, 예. 다 있어, 뭐 다이슨, 뭐 예. 청소기,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확한 뜻은? 다이스. 주사위, 다이스를 다이스.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알지, 알지. 주사위. 네, 주사위. 네. 적어놓겠습니다. 주사위.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 온유 씨가 첫 출연 당시 한 해의 모습을 보고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대요. 저한테요? 왜냐면 둘이 MBTI가 같잖아. 네, MBTI도 같고 똑같아. 맨날 키 옆에 있으니까 뭔가 저랑 비슷하지 않겠냐? 이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놀토에 계시는 것처럼 한 14년 정도를 키 옆에서 있었잖아요. 상 줘야 돼, 상 줘. 노벨상 이런 거 뭐 줘. 노벨상 연습생까지 하면 16년. 맞아,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이제 키한테 맞춰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페이스를. 네. 어쨌든 이 친구는 그냥 되게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친구인데 네. 사람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 기준을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치, 네. 맞아. 약간 반항을 좀 해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나대지 마라.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말리지 마. 내가 할 거 열심히 하면 된다. 너나 잘해. 지금 뭐 은혁 씨는 이제 본인 토크가 안 오니까 약간 집중력이 많이 벌써 은혁 씨 인터뷰 네. 들어갑니다. 아 들어오나요? 각 그룹의 리더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예. 네. 네. 은혁 씨가 슈퍼주니어 리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었어? 어떤 리더? 탱이 형이. 탱이 형. 아 탱이 맞네. 또 다 유닛 그룹도 있잖아요. DNA. DNA 리더는 누굽니까? 이특이 형이 리더. 아 유닛인데도. 오늘 리더 특집인데. 나가주십시오. 구경 조금만 하다 나가도 될까요? 아니 본인이 오늘은 어떤 역할로 지금 오신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네. 홍보할 것도 없고 얘기거리도 없고 근황이랄 게 없는데 에피소드 없어요? 네 에피소드 무 에피소드고 그런데 이제 왔다라는 거는 아 이제 놀토 진짜 가족으로 인정을 아 그러네 약간 그거가 아니면 이제 이하는 이제 우리 수호랑 온유가 이제 홍보를 해야 하는데 둘이 살짝 노잼 이제 그래서 밸런스 약간 예능 캐 가지고 아 고마워요 그런 이제 캐릭터가 이제 필요했다 그거야 오늘 함께할 게임은 슈즈 샤이니 엑소 가요계 자태공 1등 그룹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흔들어 제껴야 돼 또? 5일 퀴 오늘 1위 후보는 니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잘 들으세요. 잠시 후에 LED 화면에 음방의 1위 후보 발표 장면이 뜹니다. 공명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 신발끈을 꽉 묶은 신동 씨, 네,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1위 보여 주세요. KBS 뮤직뱅크 2000년 6월 둘째 주 누굽니까? 세윤이 형 가야 세윤이 형. 세윤. 운명 대시. 뭐라고요? 운명 대시. 50% 정답. 자, 하나 봐요. 자. 자, 뭐 워낙 쿨이 히트곡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뽑아내시면 됩니다. 나래. 슬퍼지기 전에. 아니, 전에. 스피스, 예, 천천히. 슬퍼지기 하려 전에. 슬퍼지기. 술을 끊어. 슬퍼지기 전에. 슬퍼지기 전에. 실패. 슬퍼지려 하기 전에. 그러세요? 대시.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닙니다. 은혁. 점프만보. 점프만보입니까? 점포만보입니까? 임대점포. 정확히 얘기하세요. 점포만보인가? 만보인가? 물어보지 마시고요. 혼자 힘으로. 점포만보? 실패. 넉살! 점포. 실패. 태연. 점포. 실패. 아니야. 아니야. 너는 점포로 봐. 자, 여러분 힌트 들어갈게요. 탱구수. 네? 탱구수. 나래 넉살. 나래 넉살? 어? 신. 신. 무슨 말이야? 여자 남자? 어? 어? 그쪽 결이야. 아, 그게 뭐지? 세윤. 세윤 됐다. 뭐지? 왔다. 먼저 나갈게. 해성 남녀. 해. 쉬! 아. 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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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써보기 찬스, 잠깐만요. 대쉬는 이상하잖아. 대쉬. 정답입니다. 오케이. 오, 아니야, 실패! 실패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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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실패! 신! 신! 실패! 신! 해성 남녀 대쉬. 정답입니다. 대쉬야? 진짜로? 정답 들어가세요. 대시다. 대시라고 한다고. 대시. 대시. 시예요. 대시예요. 대시라고. 없어요. 대시라고 떴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남녀. 해성 남녀. 해성 남녀. 대시로 주세요. 대시. 불량 형 불량. 신대시. 춤을 몰라.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대시. 대시. 살살. 어차피 가르쳐줘도. 그러면 은혁아. 아유. 같이. 대시. 아이고 은혁아. 아이고. 제가 아파트에서 동엽이 형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고 시작 전에 좀 알려줘요. 네, 골반을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마이갓! 아버지 가시면 됩니다. 더 소름 끼치는 오케이래요. 자 갑니다. 아버지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플레이머 예. 운동 제대로 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3대 0으로 한국이 이기고 나서 나왔을 때 모습. 많이 있죠. 많이 그런 분들 많아. 많아요. 와, 우유랑 먹어야 되고. 투박한데 맛있어. 오, 진짜 럭셔리한 호떡 느낌. 그래, 그래. 뭐야? 럭셔리 호떡. 럭셔리 역시 럭셔리 좋아. 자, 다음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SBS 인기가요. 1998년 인기가요. 1998년 9월 내셨죠. 1위는 동현. 동현. 사나이 가는 길. 어? 그리고요? 대바의 장미. 사나이 가는 게 어느 길입니까? 거기 군대 쪽인 것 같은데. 실패. 나래. 나래. 기사도 포이즌. 50% 정답. 넉살. 넉살. 폼생폼사 포이즌. 50% 정답.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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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았다. 무모한 사랑. 포이즌. 무모한 사랑. 포이즌. 대박이다. 정답입니다. 와! 요새 왜 그래? 자, 가발스 도와줍니까? 가발스. 도와줘요. 어떤 거 할 건데? 어떤 거? 이거는 멤버들이 좀 어떤 거?
시작부터 나갈 거예요? 시작 나가요. 아, 시작부터 나갈 거예요? 네, 자, 음악 플레이. 왜, 왜?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왜, 왜. 늦게 나왔어. 박자 맞춰서 나와야지. 엇박으로 나왔어요. 엇박 알죠? 엇박으로 나왔어요. 정확히 박자 딱 맞춰야 돼요. 정박이 딱 정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박자 다 볼 거예요. 어깨 손대요. 어깨 손대요. 자, 박자 봅니다. 오케이. 스타트. 나와. 자, 은혁 씨. 아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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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오케이. 우리 할 수 있어! 아니 왜 떠나!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종 실패하면 우유 없어요. 오케이. SM부터 잘해야 돼. 기자! SM 기자! SM 기자! 제가 액션하면 나옵니다. 준비! 3, 2, 1 액션! 아니 이럴 바에는 1차를 그냥 문제를 오래 풀자 우리. 문제를 오래 풀자. 저희가 좀 얘기를 할게요. 회의를 할게요. 진짜. 다음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후보. 안 끝났어. KBS 뮤직뱅크 2020년 4월 첫째 주 1위는 누굽니까? 레드벨벳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나와가지고 막 했는데 여기서 제목 얘기했는데 제목 얘기하고 있는데 나 했는데 은혁 레드벨벳 다 영어야 Feel my rhythm 하이라이트 카메라 액션 실패 아니야? 연습 프로젠다 속았네 속았어 하이라이트는 네 글자 영어입니다 네 글자 영어? 네 글자 영어 날꿈 네 글자 영어 날꿈 어? 날꿈 레드벨벳 수 레드벨벳 레드벨벳이에요 수 레드벨벳 Feel my rhythm 하이라이트 데이드림 정답입니다 이거 근데 뭐 할 거야 Feel my rhythm 해야죠 레드벨벳 가야지 Feel my rhythm 아 Feel my rhythm 가요 Feel my rhythm 자 Feel my rhythm 자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깜짝이 돼. 맞아, 처음에 저러잖아. 성공! 아, 열릴 만큼 박수가 나옵니다. 열릴 만큼 박수가 나와요. 이제 네 명이 서 있습니다. 가발지만 남았네. 가발지만 남았어. 가발지만 남았잖아요. 보여주세요. 케빈스 뮤직 뱅크. 이 선수는 1월 첫째 주. 1위 후보 거고. 저기 돼? 저게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한 거야? 하나는 야외, 하나는 실내입니다. 아, 그럼 알아야죠. 무조건 알아야죠. 뭔가? 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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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확률이 높은데. 템포! 그리고요? 러브샷! 정답입니다. 러브샷은 알았는데. 아, 리더가 나가네. 역시 리더가 먼저 나가. 자, 러브샷! 러브샷 좋다, 러브샷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돼? 바로 돼? 야. 쌤이에요? 쌤이에요. 아, 쌤이에요? 아, 시엔씨인가? 시엔씨? 아니잖아요. 고양시 출신.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소속. 예, 예. 고양시. 자, 갑니다. 고양시 소속. 러브샷. 플레이. 예. 자, 다음 갑니다. 자, 끝나지 않은 간식 게임 이제 결승전입니다. 이제 결승전. 자, 피곤해, 피곤해, 빨리. 외국 레슬러 한 분과 자 그리고 축구 선수 갑니다. 잘못했어요. 무대 화면 주세요. KBS 뮤직뱅크 2012년 7월 둘째 주. 7월 둘째 주 1위. 세윤 신스타 터치 마이 바디. 실패. 신스타 소쿨. 아, 실패. 힌트 들어갑니다. 영어 세 글자. 세 글자, 영어 세 글자. 땡땡땡땡 앤 싱글. 어? 왠지 느낌이. 넉살. 넉살. 러빙 유. 그리고요? 판타스틱 앤 싱글. 실패! 오늘까지 저의 상황. 오늘까지 저의 상황입니다. 세윤! 세윤! 시스타 러빙 유. 카사노바 앤 싱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해보는 거. 아니,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아, 이 단어. 섹시. 프리 섹시 프리 섹시 프리 시스타 시스타 세윤 세윤 러빙 유 그리고요 프리 네, 섹시 프리 싱글 실패 목사 러빙 유 섹시 프리 유 싱글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안 했어. 자 안 했어 오랜만이죠. 아 오늘 단독 쇼입니다. 네, 원하시면 바로 나갑니다. 러빙 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충분히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그렇지 왜냐면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는 거야. 자 올 스탠바이 레디 플레이. 가자. 춤 뭐지? 춤 뭐야? 춤 알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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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르겠다 왜 한 번 더